144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대회 1라운드부터 뭐 상당히 풍성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호 선수의 홀인원 기록도 저희들이 봤고요. 네. 하이라이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16번 홀인데요.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고 있네요. 네. 홍준호 선수의 티샷이 경사를 타고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홍준호 선수는 보니까 이게 첫 홀인원이 아니군요. 네, 2013년 동청 KPJ 선수권에서 첫 번째 홀인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였네요. 네, 올 시즌 다섯 번째 홀인원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유승민 선수 볼이 발보다 낮은 상황에서의 쉽지 않은 그런 경사에서의 두 번째 샷. 아주 멋진 샷이었고요. 결과까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선수가 오늘 이 4번, 5번 두홀 연속 보기 이후에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갔고, 투언더파로 1라운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경남 선수의 12번 홀 버디. 쉽지 않은 어려운 핀 포지션의 12번을 버디로 만들어냈네요. 14번 홀두 번째 샷. 페어웨이에서 본인의 스핀 컨트롤을 할수 있는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멋진 두 번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반에 보기 두 개, 버디 두 개로 타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만 후반 들어서 강경남 선수의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김태훈 선수의 6번 홀 버디 팟.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면서 전반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4번, 5번, 6번 세홀 연속 버디. 7번 홀도 먼 거리 네, 아쉬웠어요. 버디컷이 거의 들어갈 뻔했어요. 9번 홀이 좀 아쉬웠죠? 네. 본인은 클럽을 바꿔가면서까지 좀더 왼쪽으로 가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좀 러프해서 많이 감겼죠. 자, 이 퍼펫이 앞에서 꺾이면서 17개 홀 노보기 플레이로 잘했습니다만 마지막 홀에서 보기가 나왔습니다.